임대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통건물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통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증대상액이라고 하는데 그 보증대상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대상액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보증대상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담보권 설정 금액에다가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산정가격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그 금액을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대상액이 0원 이하라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데 문제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거나 다중주택, 그리고 모든 세대의 소유권자가 같은 다세대 통건물의 경우, 이런 다세대 통건물은 직접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전체를 분양받거나 전체를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그리고 모든 세대의 소유권자가 같은 다세대 통건물의 경우 일정 요건 중에서 세대별로 근저당권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구당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 대상액을 줄일 수 있는 일정 요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된 경우,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세 번째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네 번째는 임차인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증대상액을 줄인 그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를 가장 난처하게 하는 게 바로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보증 대상액은 원칙대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이 되고요. 이때 보증보험료는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이죠. 그 임대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입니다. 보증요율은 개인신용도와 부채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던 그 첫 번째, 다가구 주택, 근저당권이 분리가 되지 않은, 세대별로 분리가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임차인에게 보험료는 어떻게 받아내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다가구 주택은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상에 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경우에는 각 가구별로 근저당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보증대상액은 당연히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이 되고요. 우리가 부채 비율을 볼 때는 전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체 임대보증금이 주택 산정 가격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부채 비율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담보권 설정 금액에다가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보다 같거나 적을 때만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전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체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다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입 불가입니다. 반드시 주택 산정 가격보다 같거나 적을 때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가구당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가구당 보험료가 계산이 돼야 각 가구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체 보험료에서 25%를 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구당 보험료는 가구별 임대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구당 보험료가 나오는 거고 집주인은 그 가구당 보험료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25% 보험료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받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알아서 계산해야 되고 알아서 받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니까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각 가구당 보험료 중에서 25%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 세대 소유권자가 같은 다세대주택 통건물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다세대주택 통건물은 집합건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 세대별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근저당권도 세대별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됐다면 그리고 보증 대상액을 줄일 수 있는 기타 일정 요건 세 가지도 충족을 했다면 담보권 설정 금액에다가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같거나 적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이때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그 금액을 보증 대상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앞서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니까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분리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출을 발생시킬 때는 각 세대별로 대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가지고 대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세대별로 분리하려면 은행에다가 요청해야 돼요. 각 세대별로 근저당권을 나눠달라고. 근데 은행에서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그동안에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나 봐요. 금전적인 문제가. 물론 개중에 극히 일부는 비용을 발생시켜서라도 세대별로 분리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분리받기가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보증 대상액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부채 비율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과 똑같이 전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체 임대 보증금이 주택 산정 가격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로 부채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 전체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임대 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보다 같거나 적다면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고요. 만약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다가구 주택과 같이 취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세대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세대별 보험료를 알아야 여러분이 각 세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보험료의 25%를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 세대당 보험료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과 비슷하게 각 세대별 임대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각 세대당 보험료를 바탕으로 각 세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보험료 중 일부 25%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이 부분까지 좀 다 계산해달라라고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거나 다중주택, 전 세대의 소유권자가 같은 다세대 통건물의 경우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각 가구당 또는 각 세대당 보증보험을 따질 때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죠.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이 주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죠. 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 2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세 번째는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이 세 가지는 각 세대당 또는 각 가구당 보험료를 따질 때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맞다면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만든 자료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표는 각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시간 순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것을 보면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기준 보면 서울특별시가 5천만 원입니다. 아마 전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극히 일부겠지만 월세의 경우는 해당이 꽤 되실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그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산정가격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감정평가 금액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 이게 1순위고요. 이제 그 다음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를 이용한다거나 이제 연립다세대나 단독, 다중, 다가구는 1년 이내에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을 참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시세라든지 그리고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이걸 사용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이나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그 금액이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게 있다면 이 표에 보시는 2번, 3번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앞서 제가 주택 산정 가격 책정할 때 주택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일정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올해 8월 17일부터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각 공시 가격 범위별로 얼만큼 곱해지는지 그 비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SGI 서울보증에서 역시나 주택 산정 가격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책정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에서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항상 제 블로그에 자료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 찾아오셔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전 세대의 소유권자가 같은 다세대 통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 내용은 정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고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